오 젊은 사람 그것은 너무도 잔인한 것. 와 대박 사건. 이게 여기 요래 찍어서 찍어가지고 요래 하하 어디 김이 솔솔 모락모락. 여기 한번 여기 한번. 나 맛있게 먹는 거 같아. 두성을 쓰는 느낌? 처음에 그냥 뭐 이렇게 막 싸먹고기 아니라 이 고기의 맛을 느끼셔야죠. 아,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거예요. 다 뭐예요? 너와의 즐거운 아침 식사 갑자기 걸려왔다 전화에 널. 와 이거 어마무시하다. 너무 맛있다. 멈출 수가 없네. 맛있어. 먹던 빵을 내려놓고 일어나서 싱그러운 아침 햇살. 깻잎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싸먹으라는 그런 말씀. 쌈 싸먹어. 지금부터 먹방 중간에 잠시 태영이의 수업 시간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서 한번 배워보세요. 이소룡, 브루스리 그분의 트레이드마크가 코를 치고 그 다음에 빠다 하면서 눈을 부릅뜬다 이런 느낌인데. 자 갑니다. 뭐 잠깐 가는데 이 표정이 갑니다.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?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. 턱이 네. 나가는 거죠? 원망스럽게 쳐다봐야 돼. 모든 인물. 연결했어. 뭔지 알겠어? 아, 아니야. 분노, 원망. 입 나온다, 턱 나온다. 와자! 그 잘했어. 너무 죄송해요, 여러분. 잠깐만, 이봐, 나 너무 어려워, 이거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이세영 나 아니야? 아 깜짝이야. 다른 이세영. 어머 이세영한테 전화가 왔어요. 이세영 여기 있는데. 어, 무서워. 아 너무 웃겨. 아니 너무 웃겨. 세영이랑 촬영 중인데 세영이랑 인사 한번 해. 이세영 씨예요? 정규 PD. 아 안녕하세요. 아니 정규 한번 가게요. 목소리 바뀌었어. 제가 정규는 그런데 약간 한번 어디든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. 아니 강승현 싼드라방 이세영 이 세 조합으로 정글 한번 가요. 아, 정글이야. 그럼 재밌게 하시고 다음에 한번 봐요 같이. 네 아우 좋습니다. 아 정글은 네. 너는 정글 갈 마음이 있어? 정글 섬에 들어오면? 뭐야? 내 목동으로 소비하는 거 아니야? 아, 난 괜찮아요. 저 하는 일 열심히 할게요. 차라리 군대라면 열심히 할 수 있어. 내가 이런 거 잘하거든. 언니 기상한다. 깐다라 봐. 진짜 사나이 나가고 싶어. 자신 있어? 어디가? 젊은 피가 젊은 사랑을 후회할 수가 있다.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나도 누구의 버림을 받겠지.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.